What's good,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랜만에 유어보이 TJ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슈퍼사이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이미 유어보이 TJ의 정규앨범 셀프메이드 막 리뷰비디오도 올리고 그랬었는데 좋아하는 곡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피처링은 마이아 랩이 했습니다. 자, 이 슈퍼사이언은 굉장히 재밌는 요소를 갖고 있는 곡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슈퍼사이언, 바로 드래곤볼의 그 손오공의 각성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슈퍼사이언이죠. 여러분들은 드래곤볼이라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드래곤볼이라는 애니메이션은 제 인생 최고의 애니메이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드래곤볼 애니메이션이 계속 연재되는 거 봐요. 드래곤볼 슈퍼겠죠. 그리고 또 드래곤볼에 굉장히 악평이 많이 달린, 드래곤볼 사상 유일하게 좀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드래곤볼 GT마저도 저는 다 봤고 드래곤볼 극장판도 모두 다 본 사람으로서, 자, 이 래퍼들이 슈퍼사이언으로 자신들을 비유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이건 비단 유어보이 TJ만 그렇게 비유한 게 아니라 미국 래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곡의 가사를 한마디 워드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바로 분노입니다. 바로 분노했을 때, 분노가 폭발할 때 그런 행동들을 가사에다가 표현을 워드플레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제목 슈퍼사이언에 맞게 굉장히 좀 재치있는 가사들인 것 같았어요. 나의 컨버스로 너의 얼굴을 걷어차버리고 싶다라는 그 리릭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고 강렬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컨버스라는 거는 또 락스타를 또 대변하는 패션 아이템이잖아요. 그래서 유어보이 TJ가 갖고 있는 원래의 그 락스타적인 면모, 그런 것들도 여기에 가사에 굉장히 함축되어 있다고 봐요. 반면 마이아 랩은 에어포스 원으로 너의 얼굴을 걷어차버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건 약간 좀 힙합의 사이드에서. Anyway, 어찌됐든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어보이 TJ와 마이아 랩이 함께한 슈퍼사이언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이것도 프리파이어의 프로모가 있죠? 난 이 장면도 재밌었어. 자, 드래곤볼 보신 분들은 이 장면이 익숙하실 거예요. 왜냐? 바로 손오공이 베지터, 라이벌인 베지터와의 싸움에서 엄청나게 큰 중상을 입고 부르마가 저렇게 그 저런 공간에 손오공을 넣어놓고 치료를 시작을 하죠. 바로 저 장면은 드래곤볼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화가 나면 유어보이 TJ는 슈퍼사이언처럼 변할 수도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비디오인 것 같아. 에이, 뒤에 아까 그 드래곤볼 신용 프린팅도 되게 멋있었어. 가사에 뭐 DC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애니메이션만 보면은 뭐 DC나 마블 캐릭터보다 제일 강력한 게 바로 드래곤볼의 손고쿠 아니겠습니까? 진짜 이 곡은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기본에 충실한 트랩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좀 기본적인 베이직한 느낌이 드는 트랩 음악을 오랜만에 들어봐. 야, 저는 이 와중에 신발을 보고 말았어. 유어보이 TJ 신은 신발은 뭐다? 디올 조던 하이죠. 한국에서 1,000,000원입니다. 예, 경차 한 대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 디올 조던이죠. 아, 두 명과 여러 명이 배틀을 하려나 봐.
ากใส่ตัวเด็ดเดี่ยวนำจันจะกันต่อนำใหญ่เพื่อนมึงบอกนะกว่าจะรอนำพังไงเฮ้ยเงียบดิ선우공 같았으면은 저 여러 명이 덤비면은 지구인이잖아요. 선우공과의 상대가 안 되니까 보통 저는 그런 거 본 거 같아. 기압 한 방으로 붕 나가 떨어지는 거 있잖아. 그런 거 있죠. 와, 오랜만에 진짜 이런 좀 트랩 다운 트랩 들으니까 재밌다. 그냥 TJ는 랩에서 자신이 슈퍼 사이언처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인지 뭔가 좀 스킬풀하고 숙련되고 뭔가 좀 공격적인 예,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려는 것 같아. 우. 사실 두 사람 캐릭터가 좀 비슷하다고 봐요. 마이어 랩도 약간 락 지향적인 음악을 하는 래퍼고 유어보이 TJ도 마찬가지였으니까 둘이 가는 길이 비슷하잖아 음악적으로. 그래서 이 곡은 두 사람의 케미도 잘 맞는 것 같아. 예, 잘 빠진 트랩 음악 뮤직비디오 한 편 본 것 같습니다. 야, 저 드래곤볼 팬으로서 진짜 드래곤볼의 오래된 팬으로서 래퍼들이 이렇게 드래곤볼을 언급하는 곡을 만들 때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 진짜 지금 뭐 슈퍼 사이언의 각성 단계가 뭐 슈퍼 사이언 1, 2, 3 슈퍼 사이언 블루까지 갔죠. 슈퍼 사이언 뭐 고트를 넘어서 지금 파란색 머리까지 간 이제 슈퍼 사이언을 받고 이제 슈퍼 사이언을 뛰어넘은 이제 선우공은 무의식의 크기까지 이제 도달하는 상황까지 왔는데 거기까지 본 입장에서 래퍼들이 뭐 자신의 뭐 어떤 캐릭터를 손고쿠에 비교하거나 자신의 어떤 랩에 숙련된 기술들을 뭐 가메하메하 같은 기술에 비유하거나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저는 좀 흥미로워. 90년대 80년대 그 이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던 애니메이션을 보고 자란 세대로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소재의 가사들을 요즘 이제 어린 친구들한테 이게 레트로하지만 이건 굉장히 프레쉬한 거야 약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이 곡의 제목 하나만으로도 나는 유어보이 TJ 앨범 셀프메이드 중에 가장 끌리는 곡이었어. 그래서 저는 이 곡을 좀 마음에 들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본에 충실한 트랩인 것 같아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컵컵컵.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